수도권 등록 임대주택 27만 채가 올 말까지 자동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임대주택 매물이 쏟아질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12일 동아일보에 기재가 됐던 기사를 바탕으로 영상을 진행할까 합니다. 기사에서는 수도권 등록 임대주택 27만 채가 올 말까지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7만 채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자동 말소가 되는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도를 선택하면서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지가 관심사인데, 기사에서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것이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외의 변수는 없는지, 시장의 매물로 쏟아져 나올지, 그리고 자동 말소가 되는 임대주택을 보유 중인 임대사업자가 참고할 만한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앞으로 폐지가 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에서 올 말까지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자동 말소가 되는 주택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46만 7,885채가 말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수도권은 27만 1,890채가, 서울은 14만 2,244채가, 경기도는 10만 8,503채가, 인천은 2만 1,143채가 말소가 됩니다. 참 많은 임대주택이 말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임대주택이 말소가 되면서 과연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쏟아질 것이냐의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폐지가 되는 유형의 임대 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보완 조치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법이나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진 말소든 자동 말소든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그 법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왜? 지금 팔았다가 세제 혜택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동 말소 이후에 다시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현재 발표된 세제 지원 보완 조치가 그대로 법이나 법령으로 공포가 된다면,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1년 내에 임대주택을 팔아야 하지만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그 기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 단위로 매도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사에도 나왔던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매도를 선택했는데 그 임대주택에 있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실거주 목적인 사람에게 집을 팔기는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판로가 줄기 때문에 집을 팔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나 월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설사 그렇게 판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이것 때문에 실제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이 금액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집을 팔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서 더 살 수 있는 그 2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 임대주택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가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돼버리면 갑자기 종부세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 부담 때문에 반드시 임대주택을 팔아야 하는 임대사업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법이나 법령으로 공포가 된 그 시점부터 내년 5월 31일 이전에, 왜냐하면 내년 6월 1일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되니까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법이나 법령으로 공포가 된 시점부터 내년 5월 31일 이전 기간에 종부세 부담을 느끼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인가 많지 않은 지역인가,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속한 집인가 속하지 않은 집인가에 따라서 급매 여부가 달라지고요. 주택가격도 더 싸게 내놔야 될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의 계산해 보시고 지금 시점에 다시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한다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하거나 아니면 보유가치가 높아서 종부세를 감당하고서라도 주택을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종부세 감당이 안 돼서 주택을 파시거나 아니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팔긴 아깝다면 이때는 증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파실 때 그 매도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팔라는 그 기한의 제한이 없으니까 거주주택 비과세와 같은 다른 세제 혜택을 감안해서 임대주택 파는 순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